세계 테마기행의 시청자 큐레이터를 뽑는 자리. 저에게 뜻밖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와! 참가 신청서를 앞에 두고 고민 없이 단번에 써냈던 곳. 여행자의 천국이자 다시 가고 싶은 나라 터키입니다. 강렬한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드라마틱한 역사가 공존하는 여행의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곳. 아, 지금 드디어 이승이 보입니다. 제 인생의 여행지 터키로 지금 떠납니다. 책상 머리에서 숫자와 씨름하던 회계사 일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11시간을 날아 터키로 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터키 서남부의 파무클레입니다. 과거와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나라 터키. 문명의 교차로이자 다양한 문화와 역사의 공존의 땅으로 불립니다. 1만 년의 시간 동안 비와 바람, 흙이 만들어낸 장엄한 자연 경관 역시 터키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인데요. 그중 가장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을 찾아갑니다. 터키 서남부 데니즐리에 위치한 파무클레입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꼭 하얀 설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높다란 산에 둘러싸인 그 초원지대에 저 하얀 설산 같은 파무클레를 보니까 정말로 신기합니다. 목화성이란 뜻의 파무클레는 터키어로 목화를 뜻하는 파묵과 성을 뜻하는 칼레가 합쳐진 말인데요. 하얀 파무클레의 모습을 본따 이름 붙여졌습니다. 아, 정말 지금 일부만 보이고 있는데도요. 이 하얀 목화성이라는 게 아주 실감이 나죠. 정말 장관인데요. 약 200m 높이의 멋진 하얀 석회구름은 바로 이곳 물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온천수의 탄산칼슘 성분이 오랜 기간 침전되어 하얀 석회층을 형성했습니다. 대리들이 çıkartmanız gerekiyor korunması açısından. 아, öyle mi? Evet, çıplak ayakla gireceğiz. 아. 여기 파무클레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신발을 벗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파무클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온천수라 그런지 당연히 뜨거울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많이 차가운데요. 아마 저 위에서 온천수가 내려오면서 많이 식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 모양이 정말 신기한데요. 아, 이게 눈으로 볼 때도 꼭 목화 같았었는데요. 손으로 만져봐도 꼭 하얀 목화석을 만지는 듯한 그런 어떤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마치 통통한 목화솜을 겹겹이 쌓아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물길을 따라 흐르는 온천수가 움푹 파인 분지에 이르러 보이게 되는데요.
반원 형태의 못들이 경사를 따라 쭉 이어진 모양이 계단식 눈과 닮았습니다. 지금은 이 길을 따라서만 물이 흐릅니다. 석회봉이 물에 의해 깎이고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만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는 곳에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들이 제대로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I think everything is nice. It's very beautiful. Yani en çok sıcak suyu sevdim, sıcak suyun gelişini. Yani çok güzel. Her taraf çok güzel, beyaz olması özellikle. 메라바. 메라바. 좋 기대. 파데시. 파데시. 메르네, 메르네시. 나보. 이탄부단. 아. 오, 속시야. 속시야. 그래. 속시야, 메르네. 아, 세상이 아주 물이 따뜻합니다. 커피젤이요? 커피젤, 커피젤. 네, 기젤. 네, 이친 기젤. 마사지. 마사지. 네, 마사지. 진짜 아프죠? 아, 담이. 네. 오. 아, 베라베라, 베라베라. 베라베라. 저처럼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물을 맞으며 마사지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온몸에 진흙을 바르며 온천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I love your family. 이곳의 온천수는 고대 시대부터 심장병, 신경통, 피부병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정말 부드러운데요? 아,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아주 그 온천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그 진흙으로 마사지를 했지만 피부가 갑자기 그냥 푸덩푸덩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좋은데요. 파묵칼레 석회층 언덕 위로 고대 로마 유적지가 펼쳐집니다. 원형극장, 목욕탕, 공동묘지 등의 유적이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의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의 온천을 끼고 번영을 누렸던 고대 휴양도시의 유적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온천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유적 위에 만들어진 온천, 히에라폴리스의 고대 온천입니다. 투명한 물 아래 고대 유적인 거대 기둥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물속 유적들 사이로 사람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이 지역의 온천은 로마 황제들이 망중환을 즐겼던 곳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만사랑이다. 만사라. 만사랑이다. 숨기세. 이산나르기세. 산기세. 오케이. 아,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 이 2000년대 뉴욕지 위에서 당장 수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사실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이 매력적인 곳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가겠습니까? 수천만 년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헤엄치는 기분입니다. 이건 히에라폴리스의 유적 그대로인 게 확실합니다. 아, 지금 제가 그 위에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 기분 좋습니다. 맞다지받는 기분입니다. 제가 히에라폴리스에 훈계가 돼서 지금 마사지로 쫓아라고 쳐서 마사지받고 있습니다. 풍류와 낭만, 거기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canlandırıyor. Soda olduğu için bizim eskiden şef patronumuz vardı. Yüzünü sodayla yıkardı. Soda faydalıydı yani. Cildi gerdiriyor. Gençleştiriyor. Vitaminli olduğu için mineral çok. 파묵할래의 독특한 자연과 히에라폴리스의 아득한 역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파묵할래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차로 30분 정도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도전할 것은 파묵할래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파묵할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메라바. 우추 yapıyoruz yaklaşık 3 km. Buradan Pamukkale tarihi yerleri görerekten köye iniş yapıyoruz. 내려다보니 정말 아찔합니다. 제가 많은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것을 경험했지만 사실 패러글라이딩은 처음입니다. 아까는 가슴만 뛰더니 지금 손까지 떨립니다. 아, 무서운데요. 그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얼떨결에 뛰긴 했는데 저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입 닫고 노래하겠습니다. 유식 따라 기다리겠 날두다 미리야구 저 멀리 파묵할래가 보입니다. 와, 멋집니다. 드디어 파묵할래에 도착했습니다. 패러글라이더가 파묵할래의 하늘을 날자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서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설산 위를 나는 기분입니다. 발밑으로 느끼던 파묵할래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새삼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백미는 파묵칼레입니다. 그 위에서 보면은 그 하얀 목화성과 그리고 테라스에 담겨 있는 파란 물이 그대로 보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높에서 보니까 이런 그 초록색 초원과 대비돼서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파묵칼레의 하얀 성과 푸른 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